야곱이 요셉의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 요셉이 성공적으로 애굽의 정책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흉년 가운데서도 애굽이 강성하여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대하여 향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칭찬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병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야곱이 힘을 내어 가지고 침상에 앉아서 힘을 내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쇠약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요셉이 데리고 오는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진 힘을 다 모아서 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제일 먼저 말하기를, 과거의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복을 주셨는지, 과거의 어떤 역사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는지를 힘들게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오늘 요셉과 그의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순간 힘을 모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두 명의 손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들은 피는 반을 물려받았지만 완전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도 애굽 사람 내 교육을 받고 피부색과 언어와 외모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입양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루벤과 시므온처럼 이 자녀들이 될 것이다. 비록 요셉의 자녀이지만 손자이지만 그를 아들 대열에 끌어올리면서 미래의 다른 지파들의 갑절의 복을 허락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손자들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시력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젊고 강력한 힘을 가질지라도 인생의 노년이 되면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면 허약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채로 두 손자를 딱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매우 밝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영의 눈도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조차도 깨닫지 못한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면 오늘 야곱은 인생의 노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었지만 영의 눈이 매우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인생의 영의 복은 날마다 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또렷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가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의 눈인데, 이 영의 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영의 복을 받게 되고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신앙의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은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연약한 채 육신의 아픔으로 서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그의 인생의 노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도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문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그는 생각하고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 므낫세에게 탁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당시의 통념은 장남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 장남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딱 머리가 딱 올라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고 차남은 왼손에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맞추어서 탁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딱 하는 가운데 야곱이 손을 탁 바꾸는 거예요. 손을 바꿔가지고 에브라임에게 머리 손을 탁 올리고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교차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기력이 없는 야곱인데 손자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로 내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는 뜻은 하나님, 이 자녀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이름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잘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삭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번성의 번성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손을 탁 바꾸어 축복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왜 첫째 아들에게 복을 주셔야지, 첫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셔야지 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십니까 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므낫세에게로 옮기려고 할 때 야곱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멘. 야곱은 요셉이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시는지를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나는 안다 나도 안다 지금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나도 그 사실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니, 야곱입니다. 그리고 밧줄을 통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적이 있는 것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술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졌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참 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야곱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이 되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되니까 당시에 큰아들에게 축복이 가야 한다는 모든 사람의 통념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있다, 둘째 아들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곱 역시도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올려, 오른손을 올려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대로면 무시하는 거죠. 왜? 첫째 아들에게 안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인생에 섰을 때,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교차하여 안수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48장 말씀 전체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들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 없고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만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두 아들뿐 아니라 나머지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을 축복한 것은 안 나오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장면만 딱 기록하여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야곱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음을 집중하여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내가 믿음의 길을 다 걷고 난 후에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온몸을 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엄마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 두 아들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야곱은 아주 비상했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진실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록을 다 제외하고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만 집중하여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권한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이 축복인 것을 아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인생이 축복이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 손자를 위하여 안수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마지막 축복을 받기를 사모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설명절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내게 마지막으로 축복받으며 안수받으며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할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축복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해. 내가 생각할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세상의 문화도 동일했습니다. 큰아들이 최고야. 큰아들 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왜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을까? 왜 우리의 부모가 저런 사람일까? 왜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저런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고 애굽에서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으면 바꿔야 돼. 내가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쁘면 공격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이 있을지라도 왜라고 말하며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왜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니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므낫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안수하여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것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 인생에 주어지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와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즐거운 일을 만날 때는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었다. 아니, 아들을 축복하는 게, 손자를 축복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그 인생에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그 야곱이 그 모습이 대단한 것이지 어찌 이 마지막에 손자를 안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야곱은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마지막은 순종함입니다.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약속이 생깁니다. 순종이 없으면 약속함이 없어요. 순종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21절입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도저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애굽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센 땅이 너무 좋습니다. 목축하기도 좋습니다. 그 땅은 풍부한 물질이 있고 곡식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들에게 오늘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유언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음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이 있어야지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 없이 다니면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사모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복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순종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처음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하나님이 이쁘게 보십니다. 또한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우리 가정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들어 살았던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 하면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